조사를 하고 가야 돼요. 네. 어, 우와, 뭐야? 어, 뭐예요? 저희도 좀 헤맸습니다. 반판이 없어. 우와. 어, 음식도 많네. 되게 느낌이 있다. 이국적인 향이 나오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. 베트남 네. 로컬 푸드라고 되어 있고 분위기도 약간 다낭의 느낌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? 다낭. 이 거리하고도 어울리고 베트남에서 뭔가 직접 공수해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패턴에 약간 맞아요. 되게 화려하고 네. 비행기 값을 아껴서 지금 네. 여행 온 느낌이 확 들거든요. 어, 맞아요. 우리 수다방 식구들이 쌀국수 먹겠구나 뭐 생각할 수 있는데 네. 저는 이거 오늘 안 보고 저 나름 공부를 해왔거든요. 어, 뭐죠? 사장님 저기 뭐가 있어요? 고추뼈찜 지금 고추 되나요? 등뼈의 새로운 발견, 고추뼈찜입니다. 푹 삶은 돼지 등뼈와 베트남 고추의 찰떡궁합. 새콤달콤한 베트남의 맛, 바로 고추뼈찜이죠. 와, 굉장히 이국적인데요. 기가 막히죠? 네. 사기야, 싹처럼 돼 있어요, 완전 찜인데요. 그냥 고기만 저렇게 싹기도 어렵겠는데요. 비주얼은 약간 감자탕 와, 비슷한 비주얼 아니에요? 감자탕. 크리스마스 근데 트리 국물이 좀 없는데 좀 쌓여 있는. 바로 먹어볼까요? 이걸 네. 어떻게 먹어야 되나? 위에서부터 가져가야 되겠지 당연히. 네. 뭐 젠가처럼 뺄 수는 없잖아요. 자 위에서부터. 아슬아슬. 너무 무서운데. 왜 고추뼈찜일까 했는데 왜 그런지 알겠네요. 고추가 잔뜩 올라가 있네요. 잔뜩 붙어 있어. 네. 기대됩니다, 첫님. 아우 친구인다. 저희 굉장히 맛이 알죠. 것 같아, 우리가 느낌상. 진짜 맛있다. 왜 위에 이 고추만 뿌렸는지 알겠어요. 태어나서 아마 고추를 가장 먹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. 고추를 가장 많이 먹는 날이. 솔직히 아까 이 고추 뿌려져 있는 거 보고 쫄았거든요. 네. 그냥 매콤. 어 맞아요. 달콤. 새콤? 뭔가 이 비슷한 고기 향보다는 뭔가 이국적인 그 새콤한 맞아요. 이국적인 새콤한 네. 담백한 물 네. 담백한 물을 살짝 넣겠습니다. 생만 좀 넣어먹을게요. 어때요? 와 진짜 베트남이다. 베트남 이 향신료의 느낌이 나면서 우리나라의 양념으로는 안 나오는 낼 수 없는 네. 공깃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 공깃밥도 너무 귀여워. 아니 후레이크가 마늘 후레이크인가요? 샬롯이요? 샬롯이 뭐예요?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자색 양파. 아 베트남이에요? 근데 이렇게 담백한 저건 진짜 못 먹어봤는데. 아. 와 갈릭 라이스. 저 그냥 밥에다가 얹어서. 베트남 쌀은 약간 느낌 다른 거 아시죠? 그쵸? 아, 날아가는 날아가는. 밥이랑 먹어야 제맛이에요. 든든해요. 네. 진짜 이국적이겠다 이거. 근데 오늘 이거 잘 먹는다. 아 스며들게. 아 국물 토핑. 국물. 원래 안 먹던 맛이면 좀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제대로 한 입을 얄밉게 잘 먹네요. 고추도 좀 넣어가지고 고추 좀 올려서 먹으면 이렇게 네. 해서 확실히 아이덴티티 느껴져서 얼마나 맛있게요. 우와 정말 맛있겠다. 이거 현지 베트남인들이 막 가서 많이 먹을 것 같아요. 어 맞아요 딱 그 그래요? 네. 와 진짜 여행 온 것 같아. 어떡해.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그런 소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드셔보세요. 그럼 진짜 여행 온 느낌이 나요. 우리 양양 씨는 쌀국수는 좋아하세요? 쌀국수? 엄청 좋아하죠. 쌀국수 먹나요? 메뉴판 살짝 봤는데 어, 벌써 저만큼 드신 거예요? 궁금할 땐 어떻게 해야 돼? 뭐야 얘네 몇 마디 안 하신 것 같은데 얘네 뭐야? 자, 이 집에 다음 메뉴를 먹어야 돼요. 시그니처 쌀국수 게살국수입니다. 돼지뼈와 해산물을 무려 8시간 동안 푹 우린 육수에 촉촉한 게살, 탱글탱글한 새우살, 부드러운 족발까지 자 그럼 푸짐한 배면 보십시오. 예술이지 않습니까? 게살국수입니다. 쌀국수 국물이 아닌데? 국물이 좀 그쵸? 빨개 줘야 되거든요. 감자탕처럼. 쌀국수보다 오정현 씨 같다. 지금 흥분을 못 참고 손가락질 하기 시작했어. 손가락질. 네. 와 이거 정말 방송하면서 지금 오정현 씨 손가락질 하는 거 처음 보네. 게살국수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시간 정도 육수를 몇 시간을 잘하세요? 정상이죠? 아, 국물만 준비하는데 이렇게 어려워요. 그리고 국물이 육수랑 그 해물 그거랑 같이 합쳐져 있어서 또 다른 맛이에요. 아,
진짜 먹었어요. 야무진 왜 게살국수라고 하는지 알겠다. 게살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안에서. 센터죠, 센터. 게살 센터 국수. 정신 차리세요, 누나. 수류할 팀이 없는 거. 게살 말고요. 저 면은 어떨까? 자, 면 어떻습니까, 면? 매콤하면서 향신료도 여기서 지금 나고. 매운 게 왔어요? 네. 저는 베트남 고추가 맞나 봐요. 전 너무 맛있어요, 그냥. 매운 게 안 오는데. 근데 이거 매콤한 맛을 제가 봤을 때는 고추만으로 낸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때요? 베트남 고추랑 네. 네. 한국 고추랑 우길 때 같이 국물 끓일 때 같이 넣어요. 그래도 갑자기 매운 것 같아요. 아. 매콤한 것도 매콤한 것도 알싸한 맛이 좀 나거든요. 어 맞아요. 입을 약간 때리고 있죠. 어 맞아요. 알싸하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좀 뛰어다니고. 저도 좀 맞긴 맞았어요. 어퍼컷으로 세게 맞는 기분이 아니라 일부러 좀 여러 대 맞는 이렇게.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쌀국수는 솔직히 아니잖아요. 그래서 맞아요. 저는 나 오늘 지하철 타고 베트남 갔다 왔지 않나. 베트남이니까 네. 자 베트남으로. 진짜 베트남어로요? 신짜오 베트남 게살국수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. 하지 말고 잠깐만 말해. 들어간 것 같은데. 하지 말걸 그랬어요. 담당 PD의 실수인가요?